네, 안녕하십니까? 공주대학교 체육교육부에서 근무하는 박재성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운동의학 BAIPA 투약이 파클리탁셀 처치에 의한 신경세포 독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배경 지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류는 이미 오래전부터 적절한 운동과 그리고 적절한 영양 공급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히포크라테스가 기원전 460년경에 이런 강의 노트를 남겨놓은 것이 널리 알려진 상태입니다. If we could give every individual the right amount of nourishment and exercise, not too little and not too much, we would have found the safest way to health.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적절한 영양 공급이요. 그리고 너무 과하지도 않고 또 너무 적지도 않은 알맞은 운동을 하게 되면 보다 안전하게 건강한 길로 갈수 있다, 건강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미 옛날부터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원전 과거의 사람들조차 알고 있었습니다. 즉, 적절한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 다 과거에서부터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재까지도요. 물론 이제 과거에 비해서 현재는 훨씬 더 많은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에 의해서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운동이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들이 많이 밝혀진 상태입니다. 즉, 운동의 중요성이 과거보다 더 강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운동에는 필연적이라기보다는요, 조금만 과하게 하거나 또 잘못된 운동을 하게 되면 이런 부작용들, 통증이 굉장히 수반이 되고요. 그리고 이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체에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극복해내지 못하거나 또는 이 스트레스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운동이라는 게 피하고 싶은 것, 하고 싶지 않은 것, 운동을 했을 때 얼마나 좋은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 후 느껴지는 통증 때문에 또는 하는 도중에도 나오기도 하죠. 이런 이 통증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얘기는 이 운동 위약, exercise mimetics 시초를 좀 말씀드리고자 얘기를 꺼냈던 겁니다. 인류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오랜 예전부터 운동을 하면 좋은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운동을 피하거나 잘 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하지 않고도 운동의 효과를 볼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운동 위약, exercise mimetics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즉, 운동을 하기 싫거나, 또는 운동할 시간이 없거나, 또는 운동을 할 만한 체력이 없는 환자나
또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운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운동의 효과만을, 긍정적인 효과만을 담아서 이 약으로 개발하는, 하고자 하는 그 노력들이 과거에서부터 쭉 있어 왔습니다. 생각보다 오래된 그 노력이었고요. 물론 아직까지 이 운동 위약에 대한 완벽한 효과라든지 아니면 실제 운동과 거의 맞먹는 그런 그 효과적인 약은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자들이 이 운동 효과를 나타내는, 비슷하게 내는 운동 위약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물론 이러한 그 운동 위약 개발에 대부분의 운동 학자들이요, 체육인들은 반대를 하거나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그 실험 생리학자들, 운동 생리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운동의 효과를 비슷하게 내는 운동 위약의 그 개발에 동의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그 실험용 동물들이요. 저희가 사용하는 실험용 동물들이고, 이 쥐들은 지네틱 백그라운드가 모두 동일한 개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다시피 일정하게 완벽하게 동일한 양의 운동량을 이들에게 시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꾸준히 잘 뛰는 쥐와 그렇지 않고 잘 뛰지 않거나 또는 뛰는 걸 거부하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같은 양의 운동을 이 실험 동물들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저희 그 운동 생리학자들 중에 실험 생리학자들이 현실적으로 직시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운동 위약 개발을 저희들도 같이 개발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밝혀낸 몇 가지 시그널들, 패스웨이들과 약물들, 회로들에 대해서 상당히 진척을 이루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운동을 했을 때 이러이러한 그 시그널들이 변하고요. 이 시그널들이 근육계나 근골격계, 인체 내에 영향을 주면서 긍정적인 효과 또는 부정적인 효과들을 나타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AMPK와 PPAR 아고니스트를 사용한 엑서사이즈 미메틱스요, 운동 위약, 그리고 PGC1 알파 계열 이쪽과, 그리고 아이리신이라는 그 물질들을 통해서요, 이 지방세포의 특성을요, 화이트팻에서 브라운팻으로 바꾸는 이런 그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연구 결과물들이 발표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 이외에도 가장 최근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4년 정도에 발견이 돼서 지금도 이제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 건데요. 베타 아미노 아이소뷰트릭 애시드라고 해서요. 저희들이 이제 바이바라고 부릅니다. BAIBA, 바이바라고 부르는데요. 이것도 역시 그
화이트 팻을 브라운 팻으로 바꾸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그 엑서사이즈 미메틱스의 후보 물질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포에서는 상당히 연구 결과가 많이 진행을 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제가 전공하고 있는 신경 쪽에서는 아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제가 이그 운동 위약 물질을요, 엑서사이즈 미메틱스로 활용해서 실험을 진행한 것이 사실입니다. 보시는 대로 그 바이바가요, 운동을 했을 때 스켈레털 마이오사이트에서 PGC1 알파가 상승하게 되면 같이 연쇄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고, 이 바이바바가 그 서큘레이션이요,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서요, 헤파토사이트하고 화이트 아디포사이트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전신으로 퍼져서 인체 곳곳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파클리탁슬이라고 해서요, 주로 항암 물질로 알려져 있고, 이 항암 물질 외에도 여러 가지 약물로 화학 요법제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효과가 좋은 만큼 대신 부작용이 상당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파클리탁셀에 의해서 그 신경 통증이요, 베타 튜블린, 이게 파클리탁실이 그 신경계 베타 튜블린에 결합해서 베타 튜블린의 중압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 중압화 과정에 의해서 유사분열 방출요, 미토틱 스핀들이 깨지게 돼. 세포 분열이 진행되는 그 과정입니다. 세포 분열 방출가 붕괴를 하게 되고, 세포 분열이 정지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파클리탁슬이요, 탁솔이라고 얘기하는데, 파클리탁솔 처치가 신경세포 미세소관 안정지표인 디타이너스 튜블린이요, 이것도 활성화시키는 분포 변성이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상당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말초 신경통이요, 신경통이 발생을 하고 독성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걸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연구자들이 이 파클리탁셀 처치 시에 튜블린을 좀 안정화시키고 부속 장치들이 망가지지 않는 것들이요, 발생이 좀덜 되는 것을, 즉 이게 그 축사 운반의 변성과 퇴행을 초래하는 것들이기 때문에요, 이 통증을 좀 억제하고 안정화시키는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바요, 베타 아미노 아이소뷰트릭 애시드를 이용해서요, 이걸 운동 위약 효과로 사용을 하고, 세포 단위요, 신경 세포 단위에서 이 항종양제 파클리탁셀 처치가 일으키는 그 세포 독성 반응이요, 이 세포 독성 반응을 완화하는 데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예, 그를 위해서 이제 신경 통증 모델이요, 저희는 이모틸라이즈 DRG 뉴러널 셀라인이요, 인비트로 상에서 준비를 했고요. 이 실험을 위해서 실험군 컨트롤, 탁솔 처치 그룹, 그리고 바이바 처치 그룹 세 개로 나누어서요, 각각 ATPSA를 통해서요, 세포의 독성 반응이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연구를 하였습니다. 네, 그 결과가 보시는 바와 같이 컨트롤 그룹에서는 ATPSA에 상당히 반응이 웨이브 밸류가 높은 상태예요. 이 건강하다는, 세포가 건강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탁솔을
처치한 그룹에서는 이그 웨이블랭스가 굉장히 줄어든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손상을 많이 받은 독성 물질이 독성 반응이 많이 일어난 것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반면 바이바를 처치한 그룹에서는 이보다는 좀더 높은 웨이브랭스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위의 결과에서 볼수 있듯이 화학요법 약물 파크리탁시를 투여한 집단에서는 세포의 활성도가 건강한 비교 집단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에 비해서 운동 효과를 내기 위해 투여한 베타 아미노 아이소부트릭 애시드 집단에서 투여 집단에서는 세포의 활성도가 파크리탁스를 투여한 집단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운동 시 발현되는 베타 아미노 아이소부트릭 애시드가 파크리탁스를 투여하기에 발생되는 세포 독성을 견디는 저항성이나 독성의 손상을 입은 세포의 재생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신경 통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제 일단 해석할 수 있고, 추후 이러한 현상들이 과연 독성을 견디는 저항성 쪽에서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손상을 입은 세포의 재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추후 연구를 좀더 해보는 것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상당한 연구 영역을 기틀을 마련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